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아는 세상 사람들은 다 멋있게 봐. 항상 해피해 보이고 항상 좋을 거라 생각들을 해. 근데 실제로 너는 안 그렇거든. 물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에너지 좋게 밝게 웃고 웃음의 소리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일 거야. 근데 너는 항상 너 혼자 있을 땐 울고 살아야 돼. 쉬운 말로 자면서도 백옛잎 적신다고 하지. 부모 형제부터 내 뜻을 모르고 내 마음을 뭐 헤아려주지를 못해. 하물며 남편이 있니? 원래 본 남편이야? 몇살 거기는? 46이 양띠. 그나마 거기는 네가 이기고 사니까 괜찮겠다. 근데 똥꼬집이야 거기도. 맞아요. 45,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굴욕도 많고 풍파도 많게 살아왔을 거야.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어. 맞아요. 응? 많은 일을 다 해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쉬운 말로 저기 가면 강남역 사거리 아주 그냥 편도 4, 5차선 뻥뻥 뚫려 있는 그 강남역 사거리에 자네가 서 있어. 중앙에. 가고자 하는데 길은 뻥뻥 뚫려 있는데 길들이 다 막혀 있는 형국인 거지. 그게 자네 운이라는 거야.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친구나 벗이 있어도 외로운 팔자라는 거. 넌 남친도 있어야 돼, 실은. 그렇게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 문서운이 있지만 새롭게 뭐 시작하는 거는 내년에 하라고 하고 싶어. 아까 저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거 물어. 일적인 부분이 지금 제일 크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지금 잠깐 그만두고 쉬고 있는 타이밍에 지금 제 친구랑 만들어 놓고 같이 이제 투잡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큰건 그거야. 지금 자네가 그런 의료계통이나 뭐 그런 쪽에 있겠지. 근데 있는 자리가 불편해. 불편하다는 건내 마음하고 내 뜻하고는 별개로 내가 안 좋은 수준을 쉬게 되든가 그만두게 되든가 이런 수준이거든, 자네가. 그러던 차에 그래도 자네는 정말 남들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야. 정작 네 거가 없어, 실속이. 그러니까 너를 예를 들어서 매니저로 너를 썼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장사 되게 잘해줘. 책임감 있고 네거 같이 아무튼 프로의식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잘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우를 안 해.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페이도 이왕이면 금전적인 것도 많이 주면 좋지. 근데 말 한마디라도 맞아요. 잘해줘도 고맙다. 뭐, 또 내일모레 명절이니까 떡값이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좀, 응? 넌그 덕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정말 다 하는데, 항상 돌아올 땐 등에 칼 맞는다는 거 있지.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아니면 이렇게 돼서.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구설을 항상 끼고 다 살아. 평생 45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인의 사람의 공방살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느껴져. 저 사람이 내이 샵에 들어온 순간, 저 사람이 옷만 입어보고 구창게 할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넌살 사람이긴 하고 느껴지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양말 하나라도 팔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아닌 사람들 있잖아. 넌 느껴져. 느껴질 때는 네 밑에 애가 하게 한다든가. 네가 대처를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근데 그쪽이 잘못된 거야.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네 일을 하게 되면은, 안살 사람을 더 잘해주라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사. 그 사람 네가 잘안 해줘도 사. 안살 사람. 오늘 안 살겠지만 내일, 다음 달에 와서 살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소개해서 또살 수가 있고. 그 촉이 분명히 맞는데 그 촉을 자네가 쓰는 걸 잘못 쓰고 있다는 거야. 너는 나와 자리 바꿔 앉아도 돼. 한두 번 듣는 거 아니고 신감이라는 얘기 너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현명하게 하라고. 네가 그렇다고 무당 안될 거잖아. 안될 거면 너한테 가지고 있는 촉을 현명하게 쓰라고.
느껴지니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해? 나도 너 싫어해. 이거 끊을 것이 아니라 너가 싫어하는 게 느껴졌으면 내가 느꼈다는 거는 상대를 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쟤를 쟤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보라는 그건 거야. 진짜 못하겠어. 네가 나 싫어하니까 나도 너 싫어할게. 이걸로 끊을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야. 아까도 네 장사 같이 너과 같이 너는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안살 사람이야? 넌 느껴.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네 손님이 되게끔 최선을 더하라는 거지. 촉이란 그 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네가 잘 쓰면은 너한테 정말 무기가 되는 건데 너는 정작 그 무기가 네 발등을 찍는 거거든. 그촉 때문에. 신감을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나이답지 않게 떡 냄새나 향 냄새가 나. 그러면은 쉬운 말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 데서 무조건 돈 갖고 동당거리기라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운세가 굉장히 사나워 금년은.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것도 어떤 이유가 되건 타이가 됐건 자의가 됐건 쉬는 걸 갖다가 푹 쉬고 잘 쉬어. 일 못함을 갖다 동당거리고 막 하지 말고. 쉬운 말로 지금 서울 여기는 우리 비 오잖아. 비가 부슬부슬 올 때는 우산으로 커버가 돼. 근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산이 커버가 안 돼. 폭우가 쏟아질 땐 바람도 불잖아. 그 바람으로 인해서 옷도 상의만 빼고 하의는 젖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운세가 사나울 때이 쉴 수 있는 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참 그거 있지.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원래 헤어메이크업샵 매니저 총괄로 일을 했었거든요. 청담동 쪽에서 오래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일을 그만뒀어요. 갑자기 그냥. 너무 지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딱 그만뒀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진짜 여우였다면은 그 대표랑 대표만의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거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하는 행동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남의 것만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되나 하다가,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월급쟁이여야 되고 뭐 사업을 하려면 자금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안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또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또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 11월 정도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 한 면접 보고 일을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시 해야 될 일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일을 제가 찾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이에 친구라 지금 쇼핑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주는 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네라는 거야. 자네 운이 좋으면은 뭐든 다 돼. 그리고 자네 운이 좋으면은 더 인정받고 있을 거야. 자네 지금 직장에서도. 근데 내 운세가 내리 지금 3년을 갔다가. 그러니까는 뭐 다시, 그리고 또 묘하게 자네는 대가리 팔자야. 이제는 내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피부샵을 했으면 피부샵 침대 하나 조그만 걸 놔두고 네 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변하는 거고. 또 이럴 시점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같이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게끔 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을 준비하라는 거겠지. 변해, 변화하고. 그리고 남들을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하는 일이 천직이고 맞아. 우리 무당들이 구시라는 걸 하지. 화려한 신복을 입고 덩덕궁하고 해.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는 그렇게 남들을 화려하게 예쁘게 하는 일이 맞다는 거지. 신기도 되게 세, 너. 저요? 촉도 되게 좋고, 꿈 같은 것도 꾸면 기가 막히게 맞고. 이제 그런 건 잘하는 것 나중에 정말 여건이 되고 그럴 때는 정말 좀 빌고 좀 살아. 같아요. 아까 먼저 상담했던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무당이 안 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이 얘기는 너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상종끼리끼리라 했어. 자네가 굉장히 세듯이 자네하고 동업을 하겠다는 그 친구도 굉장히 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나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아무튼 금년에는 유야무야 쉬게 됐지만 여유 있게 좀 마음 내려놓고 쉬면서 정말 되게 안 좋을 때야 지금 자네나 자네 친구도. 이럴 땐좀 쉬어가고 내년을 기약하고 내년을 준비하라고 지금부터.
그리고 가장 잊지 마라. 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살아. 정말 자네는 존중하고 그러면 정말 럭셔리하게 살 거야. 그리고 있잖아, 가끔 노래방 가서 미친년처럼 말 달리자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살아. 속에서 불이 나서 터지겠다. 이 얘기는 남편하고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야. 완전 포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도 혹시 이혼 해 하고 싶으면 근데 권하고 싶진 않아. 아 그래요? 거기서 이혼이 요즘에 고민까지 너무도 흔한 얘기지만 새끼를 위한다면 그러지 마라. 그게 선대도 그랬지만 자네 대에서도 그럴 거야. 밑에서도 그래. 정말 백마타 왕자 만나지 않는 한은 그냥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 서로들 터치 안 하고 얼마나 좋니? 쉬운 말로 같은 집에서 남편이네, 애들 아빠네, 마누라네, 아내네 이러고 살고는 있지만 남된 지는 되게 오래됐단 말이야. 너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살잖아. 그러면 됐지, 뭘 굳이. 그것까지 만약에 못하고 산다면은 그거는 좀 힘들겠지만 너는 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 너가 그 짓에서 나온 거야. 왜 엄마 아빠가 갈라줘야 돼?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갈라줬더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 팔자에도 없어요. 괜찮은 너 남자는? 내 앞에도 그렇게 하지만 나 장가 안 아, 가봤어. 네. 아, 죄송합니다. 너는 장가도 가보고 애인도 있잖아. 아니 너 시집가 보고 너무. 자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많은 걸 가졌으니까. 아무튼 갑진년 한 해는 자네한테 정말 힘든 한 해야. 잘 내년에는 치어. 괜찮아요. 내년부터 괜찮으니까 내년 정월이 새면서부터 뭔가 새롭게 해봐. 뭔가 배우던지. 변화를 가져. 만약에 배울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을 꾸밀 수 있는 그게 좋은 맞죠. 미용, 피부, 뭐, 옷, 그런 게 정말 잘 맞지. 진짜 그리고 빌고 살아라. 그 빌고 살라는 거는 굿즘하고 살아. 정말 필요해. 어머니 살아생전은 하긴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하고 나서는 잘안한것 아, 같아가지고. 엄마는 왜 하셨겠어? 엄마도 조상이나 신이 있다는 걸 존중하신 거고, 그리고 또 당신 팔자도 당신 평생 삶도 녹록지 않으셨던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신도 살아야 되지만 새끼들 평탄하게 살으라고. 그럼 이제는 자네도 가정 세대를 이뤘잖아. 자네 뭐 친정 모기기도 하지만 이젠 남편 쪽, 왜 애들이 있으니까 자네도 빌고 사시게. 그 피가 어디 안 내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